뭐 있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시킨 해요. 의심되는 사람들만 추가로 나중에 검사해봐도 되지 않나요? 야, 인생 모르는 거야. 대장 내시경 포함해서 이렇게 택 1. 졸렬해. 여러분들도 건강검진센터를 선택하실 때 이런 비슷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10월이잖아요. 네. 네, 10월, 11월, 12월이 건강검진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죠. 네. 핫하죠.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때 검진 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어디를 가든 간에 사람이 진짜 공장처럼 북적북적대고 예약도 잘 안 돼요. 예약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내가 제대로 검사를 받고 있는 맞아. 건지 약간 초음파도 뭔가 되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기 말고 좀 비수기 때 검진 받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검진은 미리미리 받는 걸 권해드리고 네 근데 직장인분들 사실 미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때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검진센터 총 저희가 뭐 12군데 정도 있는 이 표를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고 센터마다 다 하는 검사도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느 센터가 되게 가성비나 뭐 이런 게 효율이 좋은지 그리고 그 센터 중에서도 어떤 검사를 선택해서 할지 약간 이거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진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어떤 거를 선택하는지를 보고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게 세 군데의 대형 검진 센터만 볼 거고요. 다음번에는 또 이제 다른 센터 혹은 대학병원까지 네. 다 비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저희가 검진 맛집 영상이잖아요. 자, 오늘 그 비교할 세 군데의 센터는 모두 수도권에 있는 대형 검진 센터들이에요. 실명 공개 가능한가요? 아유, 안 되죠. 문매 맞아. 조금 어렵다. 그건 좀 어렵고 네. 그래서 이게 직장인 대상으로 이제 무료에 포함되어 있는 검사들만 쭉 나열을 한 거고요. 네. 만약에 추가로 내가 받고 싶다. 그만큼은 돈을 더 내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옵션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개를 비교해보고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A센터, B센터, C센터로 나누겠습니다. 네. B센터에는 대장 MR형이 있고 예. CT 정밀형 두 개의 타입으로 나뉘어요. 이름이 특이하네요. 이름이 이러면 약간 애플 같네요. 등급 나누기 잘해놨네. 그리고 C센터는 CT형, MRI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 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노란 거 쳐져 있는 게 서로 다른 걸 표시한 거죠? 아, 예. 제가 일단 네. 한번 쭉 살펴보고 이 차이가 있는 것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예, 주로 이제 노란색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당연히 기본 검사는 포함이고 네. 자 A형 간염과 C형 간염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A센터는 ABC형 간염 다 포함 B센터는 A형 간염 미포함 C는 B형 간염만 검사해 주더라고요. 아 일단은 간염도 사실 A형 간염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뭐 비위생적인 음식을 섭취하거나 이러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A형 간염 검사하는데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예방접종을 하는 거야. 하면은 굳이 저 검사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항체가 있는데 저걸 굳이 어차피 두 번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또 맞을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건 맞는 게 아니라 검사 아닌가요? 네. 항체 검사 안 하고 주사를 맞게 되면 네. 중복이잖아요. 그렇죠. 뭐 옵션으로 있으면 좋긴 한데 있으면 좋긴 하다. 근데 이게 꼭 검사가 없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아밀라제 검사를 네. C센터는 미포함이더라고요. 근데 왜 굳이 뺄 이유가 있었나 싶긴 한데 이거 검사 안 비싸지 않아요? 그러게요. 요즘 췌장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췌장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시고 혹시나 뭐 췌장암이나 뭐 췌장염 같은 게 있으면 이 수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특히 만성 췌장염의 네. 경우에는 췌장암의 위험 인자잖아요. 그렇죠. 거의 10배 네. 정도의 그런 위험성을 네. 증가시키기 때문에 혹시나 이 수치가 변화가 있는지 보는 네.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은 철결핍 질환, 뭐 주로 빈혈이겠죠? 빈혈이나 아니면 뭐 기타 혈액질환 관련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C센터는 미포함이더라고요. 약간 C가 미흡하네, 이 피검사에서는. 그래도 헤모글로빈이 정상이면 솔직히 뭐 UIBC, TIBC까지 볼 필요는 있나? 네.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에이즈 매독인데 다 에이즈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A, B 센터는 매독만. 그래, 매독은 걸러야지. 필수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꼭 뭐 있어야 되나? 뭐 그러니까 시킨 해야 되는 사람들만 추가로 나중에 검사해봐도 되지 않나요? 야, 인생 모르는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건조증이 있어야 된다. 아, 예? 아, 예?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대변 분변은 사실 대장 내시경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건 일단 다 없더라고요. 네. 포함 안 돼 있고. 자, 그리고 골밀도 검사가 B센터의 대장 MR형 같은 경우는 없고 C센터는 아예 없어요. 골밀도는요, 직장인들, 젊은 사람들은 굳이 받을 필요는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꼭 받아봤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이게 검진으로 안 받아도 일반 의원이나 이런 데도 잘 돼 있는 데는 뭐 한 몇만 원 내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대별로 좀 선택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골밀도는 약간 폐경 이후의 여성분들이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뭐 한 60세 이상의 남자분들? 요즘 남자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골다공증. 그런 경우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직장인분들은 사실 크게 잘 모르겠다. 네. 자, 그 다음은 암검사 네. 4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도 이게 뭔지 보니까 췌장암, 대장암, 간암 그리고 여성분들은 난소암, 남자는 전립선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어느 걸 검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세부 항목에 대한 표시는 없나 보네요. 네, 그게 정확하게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것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똑같이 4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네. 튜머 마커일까요? 튜머 마커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뭐 사실 이 암들이 네. 다 뭐 사실 영상이 아니라 그냥 잡아내기 좀 어렵잖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체성분, 체지방 분석인데 인바디 해야지. 인바디는 루틴이죠. 아 이거 인바디죠? 네. 이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성은 자궁암 검사는 아마 그거 같아요. 자궁경부, 세포진, 팝스미어. 유방암은 아마도 맘모그래피. 초음파가 아니라 엑스레이. 엑스레이. 엑스레이 검사를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복부 초음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죠.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컨텐츠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아, 상복부 꼭 해야죠. 네. 아마 모든 센터에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기 그럼요. 때문에 거의 모든 검진 센터는 다 상복부 초음파는 기본이라고 네.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다 포함되어 있고 네, 특수 초음파 여기가 이제 좀 나뉘어요. 갑상선은 C센터의 MRI형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다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쪽은. 그리고 약간 전립선 초음파는 이게 항문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항문에서 이렇게 가느다란 스틱 같은 그렇죠. 이 길다랗게 생긴 걸 이렇게 항문으로 집어넣어서 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통증이 심하거든요. 아, 저는 진짜 이게 딱 그 검사 시작하고 환자분들이 아 제발 빼달라고 너무 아파서 예. 그런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전립선 검사는 굳이 젊으신 분들은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50대, 60대? 예. 그리고 약간 PSA 검사 아시죠? 예. 전립선암 표지자. 그 검사로 그냥 스크리닝을 하시고 네. 굳이 전립선 초음파를 추가해서 받으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PSA 검사할 때 탈모약 드시는 분들은 그게 언더에스티메이티드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질 초음파를 말하는 네. 것 같아요. 골반 초음파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경동맥은 이거는 선택검진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택검진이란 건 결국 돈을 더 추가해서 할 사람은 하고 아니면 일단 미포함이다. 경동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동맥 저희가 엄청 강조했잖아요. 경동맥 초음파가 이제 그 뇌경색이나 약간 이런 거에 위험 인자를 미리 파악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좀 해보면 좋긴 합니다. 네,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C센터가 여러모로 조금 약하네. 그러니까 C센터가 좀 그래.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많네요. 자, 그 다음에 내시경 수면비는 세 가지 센터 모두 다 무료네요. 네. 어, 보통 이거 한 3만 원씩 받는데도 3에서 많은데. 5만 원 정도. 오, 다 무료네요, 신기하게. 그 다음에 기본 추가 항목을 B센터는 없어요. 네. 없고 A센터는 동맥경화 지수 검사, 뭐 심박 변이도 및 스트레스 검사, 생체 연령 검사.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 추가 항목이 지금 옵션 돈 내고 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그냥 기본으로 거? 이런 걸 해주겠다. 아, 이거 하는 A1C 한다. 이거보다는 아니, 저도 차라리 A1C가 더 좋지 않을까. 뭐 저런 생체 연령 알아서 뭐 하나 그러니까, 싶은 생각. 그냥 본인이 네. 운동하면 되죠, 그죠? 차라리 이 헤모글로빈 A1C가 네. 이제 3개월간의 네. 그 혈중 당 수치를 약간 이렇게 네. 간접 쪽으로 알 수 있는 수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맞아요. 하시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오, C센터가 드디어 좀 좋은 게 하나 나왔네요. HbA1c에서 플러스 점수. 장점 하나 나왔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선택 항목이 자, A센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중에 아, 이건 다 돈 내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여기서 두 가지까지는 공짜야? 공짜입니다. 예. 약간 그 전제가 공짜 포함이 여기까지다를 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MR 선택은 한 개까지네요. MR을 선택할 경우는 이 중에 한 개. 어렵다. 넣고 빼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대장 내시경이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 대장 내시경 포함해서 이렇게 택 1. 졸려래.
아 근데 한번 보시죠. 일단 가벼운 거 먼저 보시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은 네. B와 C 센터를 먼저 보면 네. 자 B 센터는 MR 중에 이제 뇌 MRI 근데 이게 또 T2 시퀀스만 포함해. T2만 졸렬하다. 아, 찍을 거면 다 찍어주지 왜. 근데 이게 보통 T2가 있고 T1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레어라는 수분 그러니까 네. CSF를 억제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다 빼고 약간 T2 하나 네. 그 다음에 MRA 딱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대장 MR형이고 CT는 이제 뇌, 경추, 요추, 흉부, 흉부는 이제 PET CT겠죠? 렁. 네, 복부 비만 CT. 이거 진짜 저희가 필요 없다고 했던 거. 심장 칼슘 CT. 코로나리 아테리에 그냥 칼슘 얼마나 있나. 이런 것도 네. 거. 그거 중에 하나. 저 같으면 수면 대장 내시경을 하겠어요. 그치. 만약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근데 만약에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뇌 MRA랑 수면 대장 내시경 만약에 B센터에서 앞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 한번 하고 MRA 한번 그렇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대장 내시경은 한 5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되니까 네. 4, 5년에 한 번 하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야겠죠. C를 보시면 네. 여기도 CT는 비슷해요. 네. 흉부, 두부, 요추, 경추 여기도 대장 내시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네, 똑같아요. 관상동맥 석회화 CT. 같은 겁니다. 네. 심장 칼슘이나 관상동맥 석회화나 같은 CT라고 같은 보시면 돼요. 네. MR형은 좀 여기는 다양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쓸데없다 얘기했잖아요. 관절 MRI 이거 필요 없어요. 굳이? 아프면 찍으면 돼. 그래.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검진 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다. 요천추 이것도 아프면 찍으세요. 경추도. 함정 카드가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건강검진은 사실 이 미리 발견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를 네. 먼저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관절 쪽은 그 생명과 직결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혹시나 병변이 있어도 증상으로 발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증상 없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MRA 윈. 네. 뭐 MRA나 뭐 한번 MRA 찍어봤으면 뇌 MRI. 네. 뭐 이 정도. 여기는 그래도 T2만 찍지 않네요. 네, 네. 그러네요. 이게 C센터가 또 장점이 있네요. 그렇네요. 이런 면에서는 또 약간 영상에 좀 강한 센터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보다 A센터가 엄청나게 항목도 많고 맞아요. 이 중에 MR은 또 한 가지예요. 한 가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잡다하게 엄청 많은 게 이게 좀 덤핑에 약간 네.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뷔페 가서 그냥 밥 주는 거랑 비슷한 거죠. 라면 무한 리필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보시면 뭐 알레르기 검사 그러니까 왜 MRA랑 여기 알러지 이것만 마스트겠죠. 뭐 이런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해요 감히. 그러니까. 아유 알레르기 뭐 유전체 그러니까. 중금속 저런 거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그거 찍을 바에 저번에 뭐더라 그 국밥 몇 그릇 해먹는다고 그랬잖아. 소고기 국밥 든든하게 먹고. 아 그리고 여기에 M2PK 아세요? M2PK? 아 그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는. 대변 통해서 검사하는 건 똑같은데 네. 대변에서 이 그 튜머 스피시픽한 이 M2 피루베이트 카이네이즈라는 그 효소를 추출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잠혈 그 검사보다는 민감도랑 특이도가 훨씬 높대요. 주로 그거죠. 대장 내시경 하려면은 이거 정결제 마시고 네. 설사를 막 해야 되고 약간 그런 힘듦이 없이 할 수 있다는 장점? 네, 그것 때문에 되게 네. 대장 내시경 하기 싫어하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NK 세포 활성도는 요즘에 맨날 광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NK셀 중요하다고 막 언론에서. 저 이게 내추럴 킬러셀인데 이게 약간 면역력이랑 좀 항암 관련된 약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면역력이 얼마나 뭐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암이 잘 생길지 안 생길지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 검사 말고 그냥 잘 챙겨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저 돈으로 영양제 먹는 게 낫고 그러니까요. 운동하는 게 낫고 소고기 국밥 먹는 게 낫고 그리고 다른 거 항목을 선택할 게 많네요 되게. 그렇죠. 네. 뭐 함정이 굳이, 많다. 굳이 저거 말고. 그래서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수면 대장 내시경 뭐 아니면 뭐 여성분들은 뭐 유방 초음파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별로다. 뭐 경동맥 초음파는 해볼 수 있죠. 네. 아 여기서 고르긴 되게 힘드네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 상박이고 다들 그레이딩을 너무 잘해놨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살아남으려면 타 검진 네. 센터와 비교해서 뭐 모자라게 해놓으면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당히는 있는데 다 영 쓸모 있진 않다.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약간 허술한 점 약간 아 여기가 약간 돈 버는 포인트구나 약간 이런 게 보이긴 하네요.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면 2는 좀 쉽습니다. 다 똑같네요. 여러분 무조건 위장조형 촬영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진짜 껴놓은 거 봐. 똑같이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시경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검사가 남아있는 거래요. 아... 검진센터에 일하는 형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아직도 하루에도 뭐 한 열 몇 건씩 한대요 실제로. 이게 호스 넣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아니면 뭐 이 수면 하는 거에 대한 거부?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 하시는데 사실 정확도로 따지면 수면 위내시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조건 위에 거. 이거는 선택할 사항이 아니네요. 저는 무조건 내시경으로 하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선택한 뭐 3은 여기 B센터에 CT 정밀 형형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 직무 스트레스는 그냥 스트레스를 날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 좀 괜찮은 게 하나 있네. 경동맥 초음파 있고 그다음 유방 초음파 있고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괜찮겠네요. 직무만 피하면 되겠다. 뭐 직무와 뭐 활성산소 검사 이 두 개 빼고 그래서 검사가 나쁘게 나와서 어쩔 거냐라는 생각이 직장을 때려칠 거냐. 그리고 뭐 심장 초음파도 뭐 안 해보셨으면 한 번쯤은 뭐 해보셔도 되는데 판막 질환 같은 걸 볼 땐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추가로 하나 더 있는 거 좋네요.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토요일 검진 가능한 거 다 똑같고요. 위치도 다 수도권에 그 가까운 데 있다. 골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봤는데 그냥 막상 막하다. 자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가격이 다 같다는 그쵸? 여기까지 선택 항목 그 뭐 택 1, 택 2 하는 거 하면 다 똑같아요. 무료예요. 직장인 대상. 저는 일단 C는 거르고 싶은 게 앞부분에서 뭔가 피검사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 피검사가 약하다. 너무 뺐어. 너무 뺐어. 후려쳤다. 네. A랑 B인데 아까 나는 A 선택 거기서 장난질이 너무 많아서 나 이 선택 항목 1 장난질에서 약간 페일했다고 보고요. B 가야 되고 싶은데 저도 B, 개인적으로는 B. B 대장 MR 한번 일단 처음이라면 그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B에서 대장 한번 하고 나중에 MRI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폐 쪽으로도 한번 나중에 찍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B가 제일 인기 많네요. 네. 일단 B 센터에서 두 번 번갈아서 하면 일단 가성비가 나쁘지 않겠다 라고 생각이 일단은 드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A센터가 권주쌤 말한 것처럼 쓸데없는 항목들을 늘려놓고 이거는 기만한... 아니에요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 사실 이게 무슨 검사인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저희도 어려운데 이름만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고 심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저도 A센터는 조금 일단 거부감이 좀 들고요. 맞아요. 선택한다면 B나 C 중에 하나 갈 것 같은데 아... 좀 어렵네요. 저는 피검사가 좀 모자라니까 저 같아도 약간 B센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B로 가서 번갈아 가면서 또 요 CT 정밀형은 옵션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다 의견이 일치했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A, B, C에서 이름을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센터를 선택하실 때 이런 비슷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다 저희의 약간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는 점. 다만 이런 식으로 약간 고민하고 선택할 것 같다는 거니까요.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우리는 일리가 있다. 나름의 근거는 있다. 참고용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이제 대형 검진 센터 세 군데의 선택 항목들을 한번 비교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학병원의 비교를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겠다. 대학병원 더 기대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